예, 늦가을. 그런데 이때 네. 예. 초겨울 걸로 어디서 이런 네. 저, 아, 죄송합니다. 아, 원래 뭐 직접 어. 오 떼주시네요. 이 친구가 참 손을 안 씻고 있어요. 이영애 씨를 알아보고 한번 앉아보겠다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영애 씨의 미모, 그 비결은 뭘까요? 그냥 뭐 세월에 맡기는 거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기 좋은 것도 정말 피부나 건강에 좋구나 그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패셔니스타 이영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제가 더 생각해서 입을 걸. 평상시에는 그냥 면 종류 같은 걸 많이 입어요. 애들을 아, 많이 안으니까 예, 안고 예. 다녀야 되니까 옷도 막 이렇게 치장을 하거나 이러면 아이들한테 힘들잖아요. 그럼 오늘도 편하게 입으신 거예요? 네,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예. 인사드리니까 좀 힘을 줬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조금 의상을 좀 강렬한 색깔로 조금 인사를 드렸죠. 예, 시선을 의상으로 좀 갈 수 있게. 이게 아까부터 저는 소나무 향인 줄 알았는데 네. 상당히 좋은 향이 네, 계속 나오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양평이 양평. 저희 아버님 고향이세요. 아~ 네. 동떨어지거나 너무 예. 뭐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렸을 때 추억이 그대로 있는 곳에 왔다. 그래서 편안하고 좋아요. 두 아이를 위해 자연과의 삶을 선택한 이영애 씨.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자연은 이영애 씨 가족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다네요. 아, 귀엽다.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 개구리, 개구리? 거미, 잠자리도 잡고 개미도 개구리도 잡고 예. 예,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해요. 이영애 씨는요? 저는 무서워해요. 직접 재배하시는 건?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상추, 뭐 가지, 예. 예, 뭐 토마토 손으로 따서 바로 먹으니까 예.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요리 이런 걸 많이 좋아하나요? 네, 그럼요. 뭐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이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커가니까 편식을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요즘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요즘 제일 땡겨하는 게 뭐예요? 단 음식, 아이스크림, 뭐 아. 과자 이런 거.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지도를 하세요? 뭐 안 되면 윽박적이죠. 진짜요? 협박하기도 하고 큰 소리 안 내실 것 같은데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똑같아요. 다른 엄마들하고 저도 가끔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른들은 예, 예. 커피 자주 즐겨 마시니까 애들이 예. 커피란 단어는 너무 잘 알아요. 대신에 아. 아이들 커피라고 하면서 우유를 주죠. 아, 우유는 아이들. 우유는 애기 커피라고 그러고 주기도 하고. 따님 이름 이제 거짓말 하시는데요? 어쩜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여신의 미모로 보시면서 아주 흡족하시겠어요 그냥. 네? 엄마가 이렇게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여배우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나요? 모르죠.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근데 예. 가끔 나가서 이제 팬분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은 어제도 찍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왜 저기서 사진 찍고 있냐고.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인데. 오, 대장금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아직은 못 보였어요. 아, 깜짝 놀라겠는데? 오, 우리 엄마인데? 이런 식으로? 집에서 있는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모를 것 같은데요. 나 엄마처럼. 나 배우가 될 거야. 나 이렇게 아까운 미모를 난 살 수 없어. 글쎄, 우리 딸은 조금 그런 걸 좋아해요. 오. 예. 그래서 애기 아빠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예.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죠. 뭘 하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은 밟아야 된다. 그리고 저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아. 제 어머님이 그러시거든요. 제 이병헌 닮았다고. 네. 아, 또 저 얘기하셨네. 아. 연기하신 분으로 써. 이영애 씨한테 또. 아. 단언컨대 이영애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배우입니다.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조금만 더?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좋은 다큐를 통해서 내년 설날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달라지고 새로워진 저 이영애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애기 엄마로서의 모습도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 설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상방통한 공항 패션 종결자가 떴습니다. 이거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인기 드라마죠. 죽은의 태양 속 귀신 열차까지 찍힌 밤입니다. 흑세사 다리를 강조하는 핫팬츠 의상, 아슬아슬 속살이 보이는 시스루 의상,
나날이 과감해지는 공항 노출 패션. 그런데 지난주 섹시 공항 패션의 진정한 종결자가 나타났습니다. 노출하면 각선미 정도는 기본. 아니 가슴까지 노출하셨네요. 하이.